고령에 있는 노곡성도 있죠. 간간이 바짝급이 나온다고 하긴 해요. 축하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빵은 안 올랐는데 등지는 소리가 굉장히 뒤집어 달려있는 녀석은. 이 시기에 이런 풍광과 이런 수초 형성을 가진 필드에서 낚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감사하게 좀 쉬고 하루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고생 많았다. 아우 힘들다. 무슨 상황이에요? 시즌이 들어가는데 아 조금 에이 춥다 해서 입질하길 쳐다보고 있었는데 반대편 입질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반대편 입질하더라고요. 이거 붕어들이 입이 커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늘도 큰 거 끼고 지뢰도 많이 달았거든요. 아 힘 좋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제 봄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물속은 아직 겨울인 것 같아요. 붕어가 굉장히 찹니다. 일단 여기서 만족하고 쉬러 가겠습니다. 오늘 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작업을 하고서 지금 좀 휴식을 취하다가 식사까지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 비는 저에게는 이제 아무런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처럼 빡세게 밤을 지새워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수 아니어도 되니까 딱 한 마리만 저에게 안겨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비가 이제 쫙쫙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비가 온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밤 기온이 높다는 거예요. 눈과 비가 섞여가지고 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좋지가 않은데 오늘같이 비가 잡혀 있는데 대량이 아닌 소량의 비와 함께 얼음도 잡히지 않을 뿐더러 가장 추운 시간대 6시, 7시 때도 영상 3도, 영상 4도 이렇게 찍힌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밤낚시가 보통 이제 해빙기 시즌 낚시가 잘 안 되죠. 근데 이런 날에 이제 밤낚시가 또 잘 됩니다. 그 대신에 오전장 햇볕이 아주 강하게 쬐진다. 오전 낚시도 잘 됩니다. 근데 밤에 비가 오면 다음날 아침에 둘 중에 하나죠. 바람이 많이 불던가 아니면은 날이 흐리던가
그렇기 때문에 오전 낚시 잘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낚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제보다는 분명히 붕어가 좀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보다 춥지가 않거든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리수는 어제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마리수가 중요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생겼다 얘. 30, 한 3, 4 되었다. 30, 한 4, 5 되었다. 야, 희한하죠? 이런 유형의 저수지에서 얼음이 녹고 바로 붕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알이 안 맸어요. 알이 안 맨 상태도 알아요. 낚시라는 게 정답이 없죠. 근데 오늘 또 비가 내렸어요. 보편적으로 아시는 게 겨울철 비 내리면 붕어 안 나온다, 안 좋다, 수온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등가라 겨울철 비가 내리면은 당연히 뭐 붕어들이 수온이 떨어지면서 깊은 곳으로 간다 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겨울이지만 조금 평년 기온보다는 높아요. 따뜻한 비가 내린 거죠. 어제는 지금 제가 총 5마리를 잡았는데 5마리 다 좌측에서 났어요. 깊은 곳에서. 근데 오늘 보시면은 제가 얘기를 했죠. 중앙부에 있는 버드나무 갈 때 끝나는 자리 거기서부터 우측 라인은 수심이 얕아요. 근데 겨울철에 비가 오고 이곳은 평지형 저수지가 아닌 중계곡형 저수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심 뭐 한 80, 90 저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느낌으로는 어제보다 확실하게 더 상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리수도 마찬가지고 사이즈도 더 좋은 녀석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38, 34cm. 와, 거의 뭐 쌍둥이에 가까운 사이즈만 나오네요. 오늘 세 번째 붕어. 제가 얘기한 대로 주공을 계속 주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피디님이 화장실 간 사이에 빨리 방생을 하고. 오늘 낚시가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붕어도 일찍 나왔고, 그리고 제가 낚시 시작과 동시에 했던 얘기가 얕은 곳에서 좀 붕어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조가도 더 뛰어날 거고, 뭐 큰 붕어가 나와줄 확률도 더 높다. 그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정말 오늘 낚시 정말 재밌습니다. 생각했던 것대로 흘러갈 때 진짜 낚시가 재밌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의 묘미가 제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이제 맞아떨어져가지고 흘러갈 때 그때가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데 오늘 딱 그날이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의 그림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려면은 아무래도 사자 붕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자 붕어만 공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나오라는 사이즈는 안 나오고 가라. 지금 시간 5시가 다 돼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가장 좋은 시간대죠. 지금 제가 앉은 자리가 바람이 북서풍으로 6에서 7m까지 분다고 했는데 버드나무하고 뭐 갈대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전 날씨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되게 고요하고 잔잔하고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벼랑은 갑자기 바람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주사위는 던져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 빡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만 그래도 제일 큰 사이즈 붕어 나왔습니다. 한 37cm 정도 되는데 살짝 되겠다 하고 딱 꺼냈는데 아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어요. 일단 가라. 앞으로 한 낚시 시간은 3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집중해가지고 또 좋은 사이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너무 힘을 써가지고 좀 아쉽네요. 아. 지금 이제 시간이 한 8시가 돼가고 있는데 8시 조금 안 됐어요. 7시 40분인데 바람이 아주 살벌하게 옵니다. 뭐 50대가 넘어가는 거는 뭐 사실 뭐 캐스팅이 이제 불가할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뭐 이 정도 바람은 뭐 예상을 했고 이거보다 훨씬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해는 뜰 것 같아요. 맑아질 것 같은데 좀 상황을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폭발적인 입질 시간대인데 아 바람이 불어도 분명히 해가 뜬다 뜨면은 붕어가 나올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철수 안 하고 좀 더 버텨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수지에 너무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다는 못 치워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쓰레기 좀 치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에 낚시꾼들의 쓰레기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75리터 세 봉다리에 20리터 한 봉다리니까 그 중에 낚시꾼 쓰레기는 20리터 한 봉다리도 되지 않습니다. 낚시꾼들이 본인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씩 쓰레기를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수지 전체를 다 치울 수는 없지만 본인이 낚시했던 자리 주변만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은 앞으로 낚시금지가 많이 안 생기고 더불어 우리가 좋아하고 좋은 추억 있는 필드들이 낚시금지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도 앞으로 조금 더 쓰레기 치우고 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보령권 올해 첫 물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랜드슬램 달성은 못했지만 그래도 첫 물낚시에 제가 원하는 필드에서 그 멋진 찌맛과 순맛 즐기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낚시는 이틀 제가 꼬박 밤을 샜어요. 그래서 좀 피곤해가지고 하루 쉬고 바로 오늘 내일까지 날씨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곳에서 하루 쉬고 바로 제가 전라도권 제가 노렸던 그 필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필코즈 사자붕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